어로운 영혼 천상병.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우롭게 살다 가셨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 중에 비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세상을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어머님 이야기할 때만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어머님 이야기할 때만, 어머니 사람 느낄 때만 이 땅에 내려와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영혼으로 하늘에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귀천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혹시 천상병 시인을 아시면 천상병 시인의 이 세상이 육신의 기준으로, 욕심의 기준으로, 몸의 기준으로 잘 살았습니까? 천상병 시인은 어떠한 그 저는 제가 이 YCS Soul TV에서는 정치적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과연 욕심으로 살았을까요? 천상병 시인은 막걸리 한 잔과 담배 한 가지, 친구들로부터 주는 그런 그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집도 절도 그리고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길가에서 잡고 그리고 결국은 또 정신병원에 끌려 있다가 또 나왔고 두 번 죽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천상병 시인이 사라져서 죽는 줄 알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어려운 영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몸으로 사는 곳은 속세이고 몸과 영의 밸런스나 약간 영에 치우쳐 사는 게 우리가 그 절에 들어가서 사는 어떤 승려적 지위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시인 천상병은 속세에서 승려도 아닌 채로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책을 시를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천상병 시의 귀천으로 다 아실 걸로 합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제가 아는 수준에 조금 저의 느낌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귀천은 뭐 귀촌, 귀천, 귀향이란 말이 있죠.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천은 Righteous Soul Living Destination Place, 우러오는 영혼 세상입니다. 귀천이란 말은 귀홈, 고향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병 시인은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 창조되어서 육신을 거쳐서 다시 우러온 영혼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우러온 영혼 천상병 시인의 고향은 우러온 영혼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러온 영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Righteous Soul 시를 천상병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강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러온 영혼 천상병 시인은 우러온 영혼으로 살다가 우러온 영혼은 세상에 무탈하게 돌아가셨다. 내가 알기로 확실한 우러온 영혼으로 살다 가셨다. 네, 저는
천상병 시인은 확실하게 오로운 영혼을 사다가 오로운 영혼의 세상은 돌아가셨다고 확신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오로운 영혼 천상병 오로운 영혼의 세상은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새벽빛 시작이죠. 희망이죠. 와 닿으면 나에게 따뜻함이 따뜻함 새벽빛의 따뜻함을 느끼면 새벽 속에 있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첫째 자리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게 전체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첫째 이 구절이 이 시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하늘로 돌아가냐면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슬은 뭐죠? 이슬이죠. 이슬방울이죠. 이슬은 뭐죠? 차갑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우리가 신선한 이슬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슬과 더불어 손을 잡고 이슬과 타협하지 않고 내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창조 지식으로 지식인 이슬 지식과 같은 이슬과 손을 잡고 이슬과 함께 살다가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슬은 깨끗함이니까요. 이 더러운 세상에 들지 않고 깨끗한 우러운 영혼으로 살다가 하늘로 우러운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첫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있고 두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꼭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천상백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은 천상백인 시인은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또 자신의 길을 찾는 그 길은 두려움도 외로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어서 높이로는 초월했고 깊이로는 심오한 그 인간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천상백 시인은 보편적인 사람 기준에 봐서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천상백 시인은 자신은 외롭지도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안쪽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은 즐겁고 재미있고 기분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천상병은 이슬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슬은 신선만 먹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천상병 시인은 신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산다는 게 욕심과 많이 먹고 편안하게 자고 그런 것은 우리가 소위 소크라테스가 말할때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고픈 인간이 될래 천상병 시인은 배부른 돼지가 아닌 배고픈 인간이 되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여러분 안대로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아마 서울대 출신 중에서 유일한 최고의 우러운 영혼은 천상병 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서울대 출신 우리 그 동문들이 저에게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인성과 깨달음과 덕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저는 그게 서울대고 그게 부러운 영혼에 주어진 리더고 보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서울대가 배출한 유일무이한 부러운 영혼입니다. 여기서 내가 왜 서울대를 이야기하냐면 서울대는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고 개인 인간으로서의 가장 지능이 높고, 그렇다면 그 개인의 지능이 높은 것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능 높은 것은 함께 사는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천상병 시인은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기슭에서 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하고 힘없고 착한 곳입니다. 자, 중심에서 논 사람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순발력 있고 돈 잘 벌고 매우 이지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슭에 논 사람은 착하고 순하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지만 기슭에 논 사람들끼리 정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노을빛과 함께 단 둘이서, 노을빛과 둘이서라 했죠. 기슭이잖아요. 노을빛, 천상병 시인의 친구는 노을이죠. 노을, 노을빛과 함께라는 것은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노을빛과 늘 함께하면서 그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하면, 하늘이 부르면, 구름은 뭐죠? 노을은 밝음인데 구름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슬픔이죠. 하늘을 슬퍼할 때,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구름이 손짓한다는 것은, 야야 너 고생했다, 이제 더 이상 그 험한 그 인간 세상에 욕심이고 타락한 곳에 있지 말아라, 올라와라 하고 손짓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첫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선언적인 요소고, 두 번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행동적 요소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것은 결론적 요인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다, 나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났느다. 아름다운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꽃이 피는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기분 좋은 세상입니다. 천상병의 몸과 욕심으로 사는 욕심 본 천상병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상병 스스로의 영혼으로 산 천상병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천상병의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미 여기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란 말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난 날입니다. 하늘로 돌아간 날과 아름다운 세상 소풍이 끝난 날입니다.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해보래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가서 나는 이 세상에 우러운 영혼으로 살아서 이 육신을 산 우러운 영혼 산 이 시대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결과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진선미, 삶의 결과치가 진이었고 삶의 결과치가 선이었고 삶의 결과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시인 천상, 우러운 영혼 시인 천상명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창조적 지식을 무한대로 쌓았고 오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천상병은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낸 날 가서 아름답고 말하리라.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라. 이때는 그곳은 뭐 간 곳은 뭐냐면 오로운 영혼이 있는 곳이죠. 오로운 영혼의 삶은 이 세상을 살면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았고 창조적 지식을 무한대로 살았고 오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쌓아서 오로운 영혼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간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천상병도 바로 가서 그런 어떤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오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인 그곳에 가서 천상병은 가서 오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상병의 삶은 오로운 영혼으로서 본질적으로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뭐죠 안주함이 아닌 천상병의 시간은 오로운 영혼의 시상의 영도에 시작해서 영혼 육신의 영혼의 시간을 180도 거쳐서 육신의 180도를 거쳐 360도를 지나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시간은 360도의 시간이고 육신의 시간은 180도의 시간입니다. 천상병은 360도의 시간으로 영도에서 다시 영도로 돌아왔습니다. 영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은 뭐죠? 무아예요. Right your soul is nothing. 오로운 영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천상병은 이 세상에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했지만 천상병은 천상병 시에서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육신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 이야기하면 육신으로 삽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영으로 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한 오로운 영혼 천상병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시인 생각이란 시를 여러분 한번 써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몸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쓰고 큰 집과 큰 차와 맛있는 음식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천상병 시인은 막걸리 한 잔과 담배 한 꼭지 그러면서 웃으며 살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육신으로 살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안 하려고 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에게 천상병은 또 사악한 영혼이라 하겠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오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지금 오로운 영혼으로 오로운 영혼에 살고 계십니다. 저의 간증, 천상병 시인에 대한 저의 간증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로운 영혼 천상병 시인은 오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오로운 영혼은 세상에 무탈하게 돌아가셨다. 내가 알기로 확실한 오로운 영혼으로 살다 가셨다. 시를 한번 읽어보고 천상병 시인의 귀천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로운 영혼 시인 천상병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감사합니다.